피자도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치즈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치즈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데 네. 또 오해를 하시는 게 피자에 사용하는 그 치즈들 말이죠. 모조 치즈예요. 모조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가짜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유를 거의 쓰지 않아요. 쓰더라도 생생유를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정제가공유제다 식품첨가물로 모양만 치즈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조 그 젤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젤리도 이제 뭐 일반 캔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만 많은 캔디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다만 여기에 네. 증정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젤라틴 같은 거, 검류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씹힐 수 있도록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면서 다른 첨가물들은 캔디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즘 이제 캔디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네. 젤리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쫄깃쫄깃한 사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로 정전제들이 더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아주 시원한 색깔 이건 색소로 내는 거고 아주 상큼한 맛 이거는 향유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도조제 같은 거 필수로 들어가고 네. 그 이제 패스트푸드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햄버거나 피자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이제 뭐 좀 뭐 샌드위치 특히 이제 햄버거도 그렇지만 예. 뭐 빵에다가 이제 예. 고기 뭐 햄이든 뭐 그 예. 패티가 들어가든 예. 거기에 양상추 올라가고 뭐 피클 오이 피클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냥 토마토 올라가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햄버거를 먹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루 섞인 예. 완벽한 식품이다. 예. 라고 이제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먹으면은 야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끼씩 더 풍부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샌드위치 자체는 좋아요. 제대로만 만들면. 근데 시중에 샌드위치들 보시면은 거기 일단 샌드위치 빵. 네. 빵에는 이제 수입 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 산도조절제들 들어가요. 그 샌드위치 그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산도조절제들입니다. 거기 아까 이제 인산염 말씀드렸죠. 네. 인산염 무척 많이 사용되고 그 샌드위치 빵 자체에도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 소스 같은 것들, 뭐 고명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맛을 내는 주체인데, 여기에 이게 다 조미료 향료예요. 조미료 향료. 물론 거기에 뭐 일부 채소, 과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생생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채소, 과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채소, 과일 먹으려면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대개 거기에 사용되는 그 햄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 식품첨가물도 무척 많이 사용돼요. 거기도 보존료도 사용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일반 식품 매장의 그 샌드위치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예, 웰빙 샌드위치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샌드위치는 저는 좋다고 봐요. 식사 대용으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푸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이제 햄버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고지방 식품이에요. 패스트푸드들이 다 비슷한데 특히 햄버거에 정제가공유제가 무척 많이 사용돼요. 그게 맛있잖아요. 굉장히 왜 이렇게 네. 맛있는 거예요. 그 조미료 향료 맛이에요. 햄버거 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감자튀김입니다. 그 감자를 기름에 튀긴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한번 감자 썰어서 기름에 튀겨보세요. 그거 못 먹을 거예요. 맛없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감자튀김은 맛있는 건가? 조미료 향료의 힘이에요. 근데 이 감자는 튀길 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되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데 이때 위험한 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건 또 조심해야 돼요. 네.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고요. 높은 데서 튀길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리고 감자 튀김하면 과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튀긴 거. 네. 포테이토 칩. 네. 포테이토 칩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패스트푸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피자입니다. 그죠? 네. 피자. 네. 피자도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치즈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치즈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데 네. 또 오해를 하시는 게 피자에 사용하는 그 치즈들 말이죠. 모조 치즈예요. 모조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가짜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유를 거의 쓰지 않아요. 쓰더라도 생생유를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정제가공유제다 식품첨가물로 모양만 치즈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조 치즈를 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써요. 그게 업무용 치즈라고 그래요. 그 치즈도 진짜 천 치즈가 있고요. 네. 있고요. 가공 치즈가 있고 모조 치즈가 있는데
되도록 천연 치즈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천연 치즈를 써서 만든 그러한 그 피자 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가 그거예요. 그런 피자는 좋아요. 대개 이런 패스트푸드 먹을 때는 또 같이 마시는 음료가 있죠. 청량음료 제왕 콜라. 네. 콜라는 또 당분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당부 식품이라고. 패스트푸드 자체는 고지방 식품이고 콜라는 고당부 식품이고 고지방 고당부 식품을 같이 먹으면은 더욱 쉽게 중독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햄버거나 뭐 감자튀김이나 피자나 먹으면서 아 콜라 생각이 난다 그러면 아 나는 중독됐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더욱 중독성을 부추긴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무척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독성 물질하고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같이 먹는 음식도 문제군요. 그러니까 무엇하고 같이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늘 먹는 이제 좀 식용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식용유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식용유 유지류인데 네. 가공식품에 무척 많이 쓰잖아요. 정제 가공유지라는 건데 그게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용유는 액체고 네. 정제 가공유 중에 쇼트니아하고 마그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체 유지예요. 그죠? 먼저 액체유 그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대두유일 겁니다. 콩기름이죠. 콩기름이죠. 대두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나요? 그거 보통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런 그 식용유를 추출유라고 합니다. 추출이라는 게 녹여낸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려면은 뭐 반드시 매개물질이 필요해요. 네. 용매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녹이는 용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씁니다. 석유화학물질이에요. 대두유 공장에 가면 커다란 탱크가 있어요. 그 안에 핵산이라는 석유화학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집어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용매하고 기름하고 분리돼서 그걸 정제해서 벽에 담아놓은 게 우리가 이용하는 식용유, 콩기름입니다. 그게. 다른 식용유들도 다 저기 추출, 대개 다 그 추출을 해서 만들어요. 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식용유를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완전히 그 용매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암만 잘 분리를 해도 소량씩 남아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5ppm까지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탈은 안 나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는 반드시 추출 정제하지 않은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 압착유를 드십사.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는 게 압착유입니다. 예. 예. 그게 안전한 식용유고요. 그리고 이제 굳기름이죠. 쇼트닝 마가린 같은 고체 유지. 이거는 추출 정제로 화학 반응시킵니다. 그럼 액체가 고체로 변해요. 그래서 굳기름이 되는 거예요. 경화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화유를 갖다가 인공 경화유라고 그래요.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인공 경화유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낯설어 해요. 안 먹습니다. 증식을 안 해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쇼트닝 마가린 여간해서 변하질 않아요. 그걸 써서 빵을 만든다든가 뭐 식품 만들면 그 식품도 보관성이 좋아져요.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방 전문가들이 그런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합니다. 잘 썩지 않는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사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굳기름을 쓸 때도 인공 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굳기름이 있습니다. 자연의 굳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저는 유지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힌 버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버터 중에서 자연 버터, 천연 버터죠? 예, 그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뭐 버터 나쁘다는 얘기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네. 예, 그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서양 사람들 같이 육아하고 싶은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해롭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으로 볼 때는 특수하게 그 유광식품 많이 이용하지 않는 한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일 전혀 없으니까 맘 놓고 버터 드시고 버터가 사용되는 식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버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용성 영양분들을 우리가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버터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좋게 준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요. 뭐 콜레스테롤 문제라든가 뭐 포화지방이 어쩌느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자연의 포화지방, 자연식품의 콜레스테롤은 네. 우리 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우리 몸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버터는.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경우에 이제 눌러서 짜는 우리가 참기름 뭐 그렇게 짜듯이 그런 식용유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잘 보시면은
압착이라는 우리 글자가 있든가 영문으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지 보통은 근데 이제 그 뭐 콩이든 뭐 해바라기씨든 그런 거에 유기용매를 넣어서 기름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콩기름에도 있고 모든 기름에는 다 압착류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식용유에는 압착류가 흔치 않아서 우리가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장 찾기 쉬운 압착류가 지금은 일반 마트 같은 데서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이 많아요. 근데 올리브유에도 추출 정제한 일반 올리브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권해드릴 수 없고 꼭 추출 정제하지 않은 압착 올리브유를 권해드립니다. 네.